안녕하세요 군님들, 제작군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캐패시터 스포키를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내부에 배터리와 어댑터를 내장을 해서 아래쪽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했을 때는 뒤쪽에 220V 코드를 연결을 해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내부에 있는 이 캐패시터 스포키 회로 같은 경우는 조만간 다이코리아라는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받아보고 실제로 조립을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성능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고요. 그래서 공동구매가 시작이 되면 다이코리아 회원분 중에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이 스포키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이 제품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 구성품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주문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이고, 내부에 있는 회로와 전선, 나머지 스폿에 가능한 부품들만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고 또두 분을 추첨을 해서 나눔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동구매가 갑자기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이코리아 카페 가입을 하시고 우리가 공동구매 글이 올라오는 그 다음날 바로 추첨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캐패시터 스포키 조립하는 부분부터 내부에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아답터를 내장을 해서 유무선 겸용으로 만드는 영상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캐패시터 스포키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캐패시터, 우리가 360회로짜리 캐패시터를 16개를 먼저 납땜을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똑같이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360회로짜리가 총 16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16개 여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똑같이 넣어주고 뒤쪽에서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캐패시터를 보시면 이쪽에 플러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반대쪽이 마이너스. 자, 플러스를 이쪽 면에 그냥 딱 넣어주시면 정확히 들어가죠? 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회로 기판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뒷면을 납땜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닥에 넣은 상태로 이쪽에 있는 튀어나온 핀들을 전부 다 납땜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핀들을 좀 구부려야지 납땜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캐패시터 뒷면은 납땜을 마쳤습니다. 여기 나온 핀을 이렇게 접어주니까 훨씬 더 납땜이 잘 됐고요. 접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 접어서 납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캐패시터 연결 끝냈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회로판입니다. 자, 모스펫을 장착을 할 건데, 자, 이쪽 구멍 뚫린 부분으로 볼트로 체결을 해주고 이 앞쪽에 이쪽으로 해서 핀을 납땜을 또 해줄 거예요. 뒷면에서. 모스펫도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자, 모스펫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트로 체결을 하고 이 다리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개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리를 접어줘야 되겠죠? 접어줘야 되는데 위쪽에 보면 좀 두꺼운 부분이 있고 아래로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얇아지는 부분이 시작되는 이 점을 접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꺼웠다가 얇아지는 부분을 접었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가운데 핀은 잘라줄게요. 가운데 핀은 잘라버리고 잘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넣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리면서 볼트 체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 체결을 한 다음에 이쪽 뒤쪽은 또 납땜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반대쪽도 모스펫을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이 뒤편에 있는 핀들, 양쪽에 핀을 납땜을 해줘야 되는데, 자, 핀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핀을 좀 잘라주고 나서 납땜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뒷면에 MOSFET 핀까지 납땜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여기에 보면 DG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D 부분에는 노란색, 그리고 G 부분에는 검정색, S 부분에는 빨간색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간단히 넣어서 뒤쪽에서 납땜을 해주시면 편하게 납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케이블 연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LED하고 칩 저항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와, 이 부분 너무 작아서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과 LED까지 납땜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스폿을 칠 때 메인 출력이 나오는 출력 단자죠. 자, 이쪽으로 보강을 좀 해줄게요. 단순하게 여기로 너트로 체결을 해도 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동부스 바로에서 이렇게 피스로 고정을 해주고 여기 납땜으로 좀 고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좀 보강을 해주고 우리가 나오는 출력 같은 경우는 옆으로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보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판을 덧대고 이 옆쪽으로 동판이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접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 납땜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 아래판 MOSFET 쪽은 연결이 끝났고요. 이제 아까 조립해놨던 이 캐패시터 단자에도 이쪽으로 또 우리가 출력이 되는 반대편 단자를 하나 달아줘야 되죠. 자, 이렇게 캐패시터 쪽에도 동부스바를 좀 덧대줬고요. 이쪽으로 또 납땜으로 살짝 최대한 접촉이 좋게끔 보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볼품은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접촉이 잘 될 수 있도록 보강을 좀 해줬고요. 이제 조립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쪽 상판과 아래쪽 캐패시터는 연결을 마쳤습니다. 자, 여기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기둥은 출력 단자가 앞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위치하도록 세 개의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아래 단자와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아래쪽으로 또 MOSFET을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조립은 완료를 했고요. 아래쪽에 있던 3핀을 위쪽에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액정도 꽂아줍니다. 자, 이제 모든 연결이 끝났는데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봐야지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스폿기 조립은 완료를 했고요. 이 앞쪽에 스폿봉을 연결을 해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를 준비를 했어요. 카페 회원분이 직접 제작하신 케이스인데 저도 너무나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앞쪽에 스위치라든지 전압계 그리고 배터리 버전, 어댑터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스위치를 달아줬고요. 이 위쪽으로 스폿봉이 오는 부분은 케이블 그랜드를 이용해서 직결로 연결을 해서 바로 선을 뽑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쪽으로는 우리가 풋스위치, 수동으로 사용할 때 풋스위치 단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220V 어댑터가 들어가고 또 내부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 단자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이렇게 부품만 간단하게 실장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이 스폿기에 스폿봉 선을 연결을 하면서 이 안쪽에 배터리와 어댑터까지 고정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쪽까지가 딱 캐패시터 자리니까 배터리하고 어댑터는 이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고정을 해 볼게요. 배터리는 4S1P 배터리를 이용을 할 거고요. 어댑터 같은 경우는 15V 4A짜리 60W 어댑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어댑터를 연결을 할 건데, 어댑터에 보면 여기에 잭을 꽂을까도 했는데, 이 단자의 납땜을 해서 여기 있는 NL 단자, 두 개의 단자에 납땜으로 먼저 전선을 연결을 해서 어댑터 먼저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어댑터 내부에 두 개의 선을 연결을 했고요. 자, 안 떨어지게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단자, 220V 단자 이두 개의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위치를 맞춰서 NL에 맞게 연결을 해줍니다. 빨간 선 아래, 검정 선 위에. 자, 먼저 이렇게 외부 단자와 어댑터의 전원선은 연결을 해놨고요. 종이 절연지를 양면 테이프 삼아서 바닥 쪽에 붙여줄게요.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어댑터 위쪽으로 공간이 이 정도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댑터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어댑터와 중간에 또 종이 절연지를 좀 두껍게 해서 열이 최대한 전달이 안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도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배터리하고 어댑터, 이렇게 두 개의 전원선이 있죠? 이두 개의 전원선만 이 앞쪽에 잘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LED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똑딱이 스위치를 위로 올렸을 때는 배터리 전원이 켜지면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전압계의 전압이 들어올 거고요. 아래쪽으로 했을 때는 역시나 LED만 들어오고 전압은 어댑터의 전압이 표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LED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계 플러스 마이너스, 이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거고요. 자, 스위치는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3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쪽이 우리가 이제 제품을 사용할 캐패시터의 메인 플러스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위쪽에는 배터리의 플러스, 아래쪽에는 어댑터 플러스를 연결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단자에는 플러스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전압계의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 스위치의 마이너스. 우리가 어댑터에서 나오는 마이너스하고 배터리에서 나오는 마이너스하고 동일하게 연결을 해서 마이너스는 같이 연결을 해줄 거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캐패시터가 켜지면서 전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운데 단자와 플러스는 둘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배터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볼게요. 배터리의 플러스는 이 위쪽 단자, 스위치 3핀 중에 가장 위쪽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배터리 플러스. 자, 이렇게 배터리의 플러스는 맨 위쪽에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어댑터 플러스죠? 자, 어댑터 플러스는 가장 아래쪽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보통 어댑터 전선은 이렇게 가운데 전선이 하나 있고, 이 양옆으로 이렇게 피복이 벗겨진 전선들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전선이 플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 단자에는 어댑터 플러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캐패시터로 들어갈 전원 단자, 이 5.5파이 단자를 준비를 했고요. 기성품 어댑터에서 뜯어낸 겁니다. 방금 여기 있던 어댑터 반대쪽 선을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이 5.5파이 선을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자, 이 5.5파이 선 플러스 선, 하얀 선이었죠? 이 하얀 선을 방금 3단 스위치, 우리가 똑딱이 스위치 가운데 핀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가운데 핀에 연결될 때 이쪽에 전압계 플러스, LED 플러스도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선을 같이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까지도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두 개의 선을 더 준비를 했고요. 어댑터의 플러스 선과 다 합쳐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압착 단자로 찝어줘서 안 빠지게 했고요. 자, 그럼 플러스 선은 이렇게 세 개가 된 겁니다. 연결을 하고 양쪽에 우리가 전압계 플러스, 스위치 플러스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전원 단자 플러스를 세 개의 선으로 연결을 했고, 이두 개의 추가로 연결했던 선은 이쪽 전압계 플러스, 스위치 플러스 이두 곳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는 플러스 선을 가운데 단자에 연결을 하고 전압계의 플러스, 스위치 플러스에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연결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연결을 할 건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마이너스 있죠? 그리고 어댑터 마이너스, 그리고 제품의 마이너스까지 세 개를 다 연결을 하고 스위치하고 전압계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다 같이 연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연결이 끝났어요. 아차, 이쪽에 배터리 충전 단자 연결을 안 했네요. 자, 배터리 충전선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배터리 선을 따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계를 빼먹었네요. 스위치 선하고 전압계 마이너스 선을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제 배선 연결이 끝났으니까 타이로 이 전선 좀 고정을 시켜주고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전선은 좀 고정을 해줬고, 이제 이 전원 단자를 캐피시터 스폭기에 꼽고 스위치만 켜면 작동을 할것 같아요. 먼저 전원을 넣어줘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을 시켜볼게요. 위쪽으로 했을 때는 아답터, 아래쪽으로 했을 때는 배터리입니다. 자, 먼저 위쪽으로. 자, 이렇게 메인 전원 불 들어오고요. 자, 15V 정확하게 출력이 되죠. 15V 4A짜리 어댑터니까. 그리고 가운데는 전원 오프. 그리고 아래로 내렸을 때는 배터리.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16.8V의 배터리인데 지금 14.8V가 나오고 있네요. 배터리도 정상적으로 되고, 어댑터하고 배터리 둘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캐패시터를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고정하기 전에 그래도 이 전선들이 좀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글루건으로 절연 작업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단자들은 글루건으로 절연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 위쪽에 캐페시터를 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폭기 고정은 해줬고요. 이제 위쪽으로 이 스폭봉 선을 빼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동 용접을 할때 케이블이거든요. 케이스 위쪽으로 이렇게 5.5파이 단자를 해놨으니까 이쪽에 납땜을 해주고 마지막에 꽂으면서 조립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동 스폿 선까지 연결을 했고요. 이제 전원 단자 꽂고, 케이블 그랜드 쪽으로 일단은 이렇게 전선을 빼주고요. 자, 이렇게 케이블 그랜드도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케이스 조립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캐패시터 스폭기로 완성을 했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스위치를 아래로 켜게 되면 지금 내부의 배터리로 이렇게 14.3V가 나오는 배터리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올렸을 때는 우리가 이 뒤쪽에 이제 220V 코드로 해서 아답터로 해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배터리 방식으로 전원을 켜고 스폿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펄스 8로 놓고 0.2T 한번 스폿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0.8에도 0.2T가 잘 붙는지. 자, 불꽃도 잘안 튀기고 이렇게 스폿 자국은 상당히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0.8에도 지금 니켈이 어느 정도는 찢어졌고요. 좀더 높여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펄스를 12로 주고 펄스 2를 줄여볼까요? 한7 정도로. 오, 이 판도 잘 붙었어요. 오히려 펄스 11의 11보다 펄스 7의 12가 더잘 붙은 것 같고요. 오. 열화 전혀 없고요. 아, 정말 잘 붙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스폿 값을 찾은 것 같아요. 펄스 2를 5 정도 놓고 펄스 2를 거의 2배, 한
한 10일 정도 놓으니까 너무나 잘 붙네요. 10일에 10일 놓은 것보다 열화도 없고 이렇게 플러스 그게 또 너무나 잘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폿 강도 펄스를 조종을 하면서 내가 나한테 맞는 스폿 타임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기기가 동일하게 성능이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나오지만 전선의 두께라든지 또 이런 스폿 봉의 차이도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폿기가 어느 정도 강도에 잘 쳐지는지를 먼저 테스트해보고 배터리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스폿기를 조립을 하고 성능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웠고요. 혹시라도 스폿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립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성능은 좀 확실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스폿봉이나 이런 전선의 두께 또 다 연결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성능 차이는 있으니까 기본적인 성능은 좋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케이블이라든지 우리가 모스펫이라든지 내부에 이렇게 장착되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시면 성능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단순한 조립을 했지만 0.2T까지는 무난하게 사용이 되는 무리 없이 열화 없이 너무나 스폿이 잘 되는 스폿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